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루 쉼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저녁에 달리는 버스 안 승객들은 모두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그렇게 모두 조용한 버스 안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좌석에 앉은 여고생과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할머니가 자리 양보 때문에 가벼운 언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학생 됐어. 나 아직 튼튼해.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정말 괜찮아. 그런데 학생은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요. 우리 손녀하고 같은 학년이네. 학생도 공부한다고 힘들지. 그냥 앉아 있어. 할머니,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그럼 내 가방이나 좀 들어줘. 할머니가 여고생의 무릎 위에 자신의 가방을 척 올려버리니 여고생도 그것을 치우고 일어나 버리기에는 조금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르신답게 노련하게 학생을 제압해 버린 할머니는 학생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학생, 이거 우리 아들이 준 홍삼 진액인데 하나 먹고 힘내. 젊은이들이 힘차게 잘 살아야 우리 같은 노인들도 편하게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베풀며 사는 인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도움이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했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스타배우일 뿐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가입니다. 브래드 피트와 자신이 낳은 아이 셋을 두고도 에티오피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한 아이씩을 입양해 키우는 빅마더이기도 하죠. 지진이나 태풍,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아이들. 그녀는 아이들의 고통에 아파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그녀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려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부모와 보금자리 모두를 잃은 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가야,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 우리의 미래를 돕는 것입니다.